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우입니다. 센서 수지입니다. 우크라이나 긴급 속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 군들에게 현지 시간 1월 6일 정오부터 1월 7일 자정까지 휴전을 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총 36시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정교회를 믿고 있어서 그들에게 성탄절 이브와 성탄절 예배에 참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 7일은 정교회에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러한 푸틴 대통령의 명령은 키릴 총대주교회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것인데요. 키릴 총대주교는 전쟁 당 사국이 6일날 12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휴전을 하고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러한 휴전에 대해 일방적인 휴전이며 러시아 정교회는 세계 정교회가 아니라 전쟁 스피커 역할로 전락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대량 학살을 촉구하고 장려했다며 러시아 정교회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러한 휴전 명령은 함정이라며 러시아의 이러한 함정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12월 25일 이전에 러시아군에게 휴전을 제안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전황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